기억하십니까? 지난 2009년 테니스 공에 빠져 하루 24시간 입에서 공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녀석. 아, 오, 배우 아닙니까? 배우 반갑대. 전란 가족이네요. 테니스 공이 골프공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한 공사랑. 근데 궁금한 것 한 가지. 같은 핏줄인 태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 순간포착 출연견답게 커피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지조있게 공에만 오리공만. 어쨌거나 공 때문에 출연한 아빠에 이어 커피 사랑으로 출연한 아들 똥돌이. 요즘 대세 미나와 후도 울고 갈 경공계의 주니어 스타 탄생. 스타가족 로얄 패밀리예요. 잠깐, 커피 마시는 스타 견으로 등극하기 위해 붕어빵 나오네. 피할 수 없는 테스트. 녀석들은 정말 커피 맛을 알긴 아는 걸까? 알까요?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 차는 물론 달달한 음료수들을 준비해 녀석들의 진짜 입맛을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먼저 똥돌이는 커피를 찾아 마실 수 있을까? 자, 똥돌이 선수. 아, 이게 웬일입니까? 커피와 색이 비슷한 콜라로 갑니다. 순간 콜라 제치고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를 제치고. 그렇죠.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똥돌이 선수. 믹스 커피에 콜을 받고 야무지게 마시는 모습. 되게 잘 찾네요.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역시 믹스 아니다. 처음에 그냥 달아서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커피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제대로 선전한 똥돌이. 아주 깔끔하게도 먹고 돌아섰습니다. 와, 다 먹었어.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나타난 어미견 텐시. 옆방울 남지 않은 커피 찌꺼기를 처리하고 돌아서는데 뒤처리는 엄마가 그 조금 냉기지 야박하게도 다 먹겠어. 커피라면 사죽을 못 쓰는 모자 견공. 대체 어쩌다 이리도 커피를 좋아하게 된 건지 궁금해지던 그때 휴게실 안에 나타난 스님. 커피를 한 잔 뽑아드실 모양인데, 근데 가만 보니 모자 견들 만큼이나 커피를 좋아하는 듯한 스님. 애들은 날 닮아가지고 커피 좋아해. 저래서는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먹는 커피 따라 먹고 이러는 거야. 몇 잔이나 드세요? 녀석들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된 데는 스님의 더 큰 커피 사랑이 있었던 것. 이러니 사찰 안엔 커피 향 가실 날이 없단다. 그렇게 사찰에 찾아온 밤. 그런데 아니 잘밤에 뭐 한다고 또 커피인겨? 어느 정도 드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 30잔. 아이고. 30잔은 뭐 기본 아닌가? 아이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잠 안 오지 않아요? 저는 커피 많이 마셔도 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커피는 커피요, 잠은 잠이라는 들어가자. 스님의 교훈 같은 말씀. 강아지들도 상관이 없을까요? 들어가자. 디카페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서른 잔을 마셔도 잠만 잘 온다는 스님과 하루 열 잔을 마시고도 녀석들 아주 잠도 잔다 하자. 아, 잠을 잘 자네. 네. 다음 날 못 잘 줄 알았더니 잘 자네요. 사찰을 찾은 신도. 맞네. 여기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 신도들이 오는 날은 바로 녀석들의 잔칫날이다. 커피를 마시는 신도들 그렇죠. 곁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매달리는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앞에 딱 자리 잡고 마음 약한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커피를 얻어내는 텐시와 똥돌이. 그 모습이 신도들은 그저 신통방통할 뿐이라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커피 잘 먹네. 신기해 이뻐. 어머, 절에서 오면 저거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다가 하도 껄떡거린 게 저를 봐주면 먹지. 애교 부리고. 우리도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 커피를 주려고 다 커피 안 마셔요. 그죠? 안 마셔. 다른 집 개들은 줘도 안 마시는 거예요. 녀석들은 왜 이리도 좋아하는 걸까?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건지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엄청 잘 먹네. 살 찌는데. 엄청 잘 먹네요. 우리 개들 이렇게 안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안 먹죠. 네, 이렇게 하지. 네. 이제 커피 안에 이제 메틸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이제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메틸잔틴이라는 카페인 성분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급히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검사해본 결과 어때요? 애들 혈액검사상에서 상으로서는 뭐 애들 그냥 텐시고 그죠 활발하게 건강하고 검사상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